소방청장 직무대리 남하영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으신 분들의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방에서는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 대응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적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 맨 처음 신고 접수 후 이길 00시 56분까지 그 1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텔러원 데이에 참여한 많은 인파가 넘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초기 상황으로는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많은 구조 대상자들이 층층이 얽혀 있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해밀턴 호텔 후면으로 약 250m를 도보 이동한 후 구조 대상자들을 골목 양쪽으로 분리 이동시켜 구조하고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구조구급대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앞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현황으로는 소방 507명을 포함한 약 2,481명의 인력과 255대의 장비가 투입되었고 재난의료지원팀의 지원을 요청하여 14개 병원에 17개 팀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쪽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서울소방본부에서는 22시 29분 용산구조대가 최초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현장 지휘단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고 이어 서울소방본부장은 23시 13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소방청에서는 23시 15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현장상황관리관 등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소방에서는 추가적인 다수 사상자 발생으로 서울소방에서 발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대응 3단계를 23시 50분에 발령하였으며 동시에 소방청에서는 서울 인근 6개 시도 본부에서 구급차량 89대를 동원하는 국가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해밀턴 호텔 앞 대로상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사상자 분류처치와 이송을 통해 현장 상황을 수습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루어진 이후 사고 현장 주변에 발견하지 못한 구조 대상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건물 내부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정밀 수색을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여 10월 30일 오전 10시 25분에 대응 단계를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소방청에서도 11시에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소방에서는 실종자 신고센터에 구급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향후 이번 사고의 현장 활동을 꼼꼼히 분석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수 사상자 구급대유 매뉴얼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소방은 이번 이태원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장 대응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방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